No.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클로즈 가든에서 안바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압박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즈 가든에서 안바를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클로즈 가든에서 안바 각설하고 바로 한번 가르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즈 가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안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한 손이 상대방 안바 할 손에 팔꿈치 뒤쪽을 부분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상대방이 뒤로 순간적으로 팍 팔을 뺐을 때 그냥 뽑힐 수 있지만, 물론 힘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이것도 뽑힐 수 있지만, 그나마 뒤쪽을 감아서 잡아주시면 상대방이 뒤로 뽑으려고 할 때 제 몸통과 팔이 따라다니게 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감아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두 번째, 나머지 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대각선 어깨 부분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바를 안 걸리려면 상대방 고개를 박거나 박아서 팔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세워서 팔을 뽑아버리거나 두 가지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 대각선 어깨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개를 박으려고 그러면 제 팔꿈치로 막아주고,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하면 반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근데 요 팔 하나로는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꺾을 쪽 팔, 다리가 먼저 골반을 찝어주세요. 그 다음에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골반을 밟아서 몸을 살짝 비켜서 틀어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발로, 나머지 발이 갈비뼈를 타고 올라와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상대방이 제 다리 안쪽에 갇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자, 팔꿈치 안아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어깨, 그 다음에 골반 밟아서 공간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은 상대방 갈비뼈를 타고 올라와서 제 몸이 순간적으로 틀어지면서 옆으로. 그 상태에서 골반 밟았던 발이 그대로 요 손으로 공간을 더 확보해주고 그대로 올라와서 고개를 제압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악수하듯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상대방한테 안바가 걸리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어깨 둘, 그 다음에 골반 밟아서 공간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은 타고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방향 바꿔서 옆으로, 그 다음에 공간도 확보 이 손으로, 그 다음에 다리가 올라와서 고개 제압. 이렇게 꼬시면 여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금이 상대방 뒤통수 제압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악수하듯이 잡아주시고 허리 들면 상대방한테 안바가 걸리겠죠. 자, 다음은 상대방한테 안바를 할 때 압박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적당한 수준의 압박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안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눌러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상대방은 저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뽑아서 안바를 실패하게 만들겠죠. 자, 이렇게 만들기 전에 반대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수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면은 하체가 제 머리 쪽으로 좀 올라옵니다. 요 하체가. 자, 그러면은 하체 쪽에 있는 손이 상대방 다리 사이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요 손이 다리 사이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넘겨서 수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정방향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오른 무릎 때문에 오른 무릎, 오른 다리에 걸려서 잘 수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쪽 방향이 아니라 약간 45도 위 방향. 그래서 틀어서 넘겨주시면 상대방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잡고, 잡고. 자, 압박당하면 이 손이 다리 사이로, 그 다음에 정직한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비껴서, 왼손은 팔 잡아주시고요. 비껴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안바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조금 더 강하게 압박했을 때는 이렇게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잡았는데 이번에 적당한 압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기까지 압박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상대방을 뒤나 대각선으로 넘기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는 넘기는 게 아니고 요 손이 이번엔 이쪽 다리가 아니라 반대쪽까지 넘어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제 고개가 반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상대방 다리가 팔이 제 다리 사이에 딱 끼게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바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안바 당하기 싫어서 굴러가면 나름대로 다시 잡아서 안바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압박당하면 더 압박당하면 손이 이쪽, 그 다음에 고개를 반대로 빼서 발을 한번 꺾어줄 수 있겠죠. 이 상태로 상대방이 굴러가면 제 앞에서 다시 한번 안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클로즈 가드에서 안발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압박했을 때 카운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연습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운동하시는 거랑 다르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육관에서 한번 멋지게 상대방 카운터로 제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박서범TV의 박서범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